빨리 와! 어디 가? 빨리 와! 나 지금 기분 너무 좋거든. 내가 너 네. 너 오늘 호강시켜줄게. 빨리 와! 아 진짜 어디 가요? 아 여긴데? 어 여기야. 좀 와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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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 워낙 유명해가지고 옛날부터 와보고 싶었거든, 사장님. 여기 뭐 파는 데예요? 여기? 응. 어. 돼지갈비지, 돼지갈비. 돼지갈비를 연탄불에다 직접 구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직접 네. 구워서. 아, 벌써부터 막 입맛 무지하게 달리. 어떻게 시켜야 돼요, 주문은? 두 명이자 그럼 3인분. 네. 두 명인데 2인분이 아니라 두 명인데 3인분? 2인분 어디 가서 갈비집 가서 먹어도 혼자 먹어도 못 가요. 그치, 그치. 사장님 추천으로. 콜! 그렇게 먹을게요, 사장님. 주셔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와. 일단 밑반찬, 콩나물, 이제 예술이 됐는데. 아우, 칼칼하네. 아우. 맛있다. 아우. 야, 물수건은 그 옛날 그 물수건이다, 그지? 이걸로 옛날에, 그지? 어디까지 닦아보셨어요? 어? 어디까지 닦아보셨어요? 아. 그렇죠. 어울려, 어울려. 아, 근데 이게, 아, 한 가지 메뉴로 이렇게 하시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진짜, 아, 이 노상에서 먹으려고 나 사실 온 건데. 아, 저 바깥에서 딱 먹어야 분위기가 나는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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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왔다. 왔다. 어이구, 어유. 아이 불량. 이거 연탄불에다 구신 거예요, 사장님? 아이고, 와. 그 맥주 주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뽕. 감사합니다. 어, 거품 나게 따라야 되는 거야. 맥주는 거품으로. 그렇지. 자기는 그렇게 안 따라놓고. 아니 너.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몰라갖고 이제 나는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거품이 이 정도 나야 된다고. 자, 한번 가보자. 여기다 찍어서 먹는 건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먹어봐야 돼. 네, 형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불량 가득이네. 응? 불향 가득. 아. 좋다. 난 약간 이렇게 퍽퍽한 맛이 좋다. 그래요? 응. 형, 닭가슴살 좋아하시는구나. 그치. 다리살 안 좋아하시고? 아, 다리살 별로 안 좋아해. 아.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맛을 좋아해. 달달하고 퍽퍽하고. 이게 그러니까 구워주는 음식이 장단점이 있다니까. 처음엔 맛있어, 뜨끈뜨끈해. 맞아. 편리하고 너무 좋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잖아. 딱딱해지고. 숯불에다 구운 거와 연탄불은 완전 차원이 또 달라. 특히 연탄불에 구우면 이게 또 불향이 크 올라오지. 돼지갈비는 좀 자꾸 뜯어. 가만있어 봐. 이제 쌈을 한번 싸먹어야지. 어. 아, 이렇게 올려. 마늘 하나 올리고, 고추 하나 올리고, 파김치 올리고. 자. 형, 계속 황해 같아. 계속 황해 같아. 상추를 먹어도 김 같고. 여기는 몇 년 된 거예요, 사장님? 장모님이 시작한 데도 50년. 대대로 하셨구나. 사실 노포 되면 이런 데 막 낙서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 오래된. 여기는 낙서 하지 말라고 해, 나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얘기했는데 안 돼.
아니 여기는 낙서가 있어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나 오늘 처음으로 그냥 하고 와도 돼요? 진짜. 진짜로 스타트로? 스타트로? 많이 혼나고 자랐죠, 형. 아, 22년 4월 26일. 아 좋다. 며칠째 술을 먹는 거니? 아 우리 어제 5시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야 어떤 유튜브 보니까 여자가 혼자서 소주 4병 먹고 잠들더라. 근데 많이 나오죠 조회수. 그거보다 많이 나오지. 그분도 조회수가 보통 한 100만씩 나와. 70만 80만. 술 먹고 고양이가 밥 먹는데도 조회수가 겁나 나와요. 아 고양이가 밥 먹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네. 보세요 형. 경계하는 새끼 고양이에게 밥 주는 거. 조회수 몇 만이야? 273만에. 고양이 밥 주는데? 어, 어. 형 최고가 몇이세요? 170만. 새끼 고양이네. 아니 도대체 유튜브에 감을 못 잡겠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이 밥을 주는 거예요. 고양이? 그럼 다음 주는 고양이 밥 주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럼. 아, 한번 해보자, 그냥. 아니, 고양이 덕을 좀 부를 수 있잖아요. 너비야! 아유, 갑자기 다 우울해지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형. 여기 돼지갈비 단일 메뉴로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장사가 좀 안 되면 메뉴를 추가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들이. 그치, 그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도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셔가지고 요거 하나만 먹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 그치, 이제는. 그치, 그치. 이 기간을 정중 하하도 겪어야 되지 않나. 흔들리지 말고 뚝심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딱 단일 메뉴니까. 좋은 거 같아. 에이, 안 그래도 돼. 갈까? 가자. 아유. 아, 잘 먹네. 일로 와, 빨리 이제. 어디로 가시게? 아, 빨리 와. 빨리 와. 어디 가요, 이제? 아니, 따라와봐.